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옥산 숲에 도착했습니다. 여긴 주차장이에요. 아옥산 숲은 주차장이 엄청 넓어요. 이게 다 주차장. 약간 비탈길로 올라가요. 여기도 주차장이 있구나. 조금 걸어 올라오다 보면 주차장이 하나 더 있어요. 작은 주차장. 네,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이에요. 옆에서 5,000원이에요. 아옥산숲 매표소를 지나면 화장실이 바로 있고 대나무숲 가는 길이 이어집니다. 초반부터 되게 길이 예뻐요. 처음부터 좀 멋있는 편이에요. 가는 길이 대나무, 전부 대나무. 약간 산책길의 느낌인데 오늘은 좀 미세먼지가 있는 날이라 마스크를 꼈어요. 근데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마스크를 쓰세요. 너무 답답해요, 마스크. 되게 울창한 산책길. 피톤치드 이런 느낌. 어, 예쁘다. 어, 진짜 예쁘다. 이게 더 멋있지? 우와. 멋있네요. 여름에도 시원할 것 같아. 그러네요. 산책로가 돌이 깔려져 있어요. 돌을 보여줄까요? 이런 식으로. 답답해 하시는 아저씨 머리. 그 답답하다. 안 돼요. 참으세요. 한적한 데이트 장소 또는 어르신 데려오기 좋은 장소 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쁘다. 이렇게 예쁘답니다. 환상적입니다. 상쾌하다 뭔가. 마스크 끼고 있지만 밥은 먹고 와야 될것 같아요. 좀 걸어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좀 걷네요. 여기 흙길이랑 돌길을 걷기 때문에 하이힐이나 이런 거 신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나무가 무성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늘이고요. 가끔 햇빛이 비치는 것도 있긴 해요. 이렇게 그냥 한적한 숲길을 걷는다고 들었는데 약간 오르막길이에요. 녹색에 파묻힌 느낌? 이 화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힐링하는 느낌이에요. 그늘도 많아서 여름에도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름이 더 생동감이 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벤치가 있어요. 가다가 힘들면 쉬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약간의 오르막길이에요. 근데 뭐 부담스러운 오르막길은 아니에요. 옆에는 다 이런 대나무 길로 되어 있어요. 녹색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숲 좋아하시는 분들, 나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금강송굴락. 이게 다 소나무예요. 오호. 약간 신비한 느낌. 오, 여기 낫다. 여기는 아옥산 숲에서 가장 유명한 곳. 마오장용 무공을 펼치던 곳이죠. 거기랑 되게 느낌이 비슷해요. 볼까요? 전부 대나무예요. 가끔씩 그 대나무 숲에서 찍은 사진들 보셨을 거예요. 다 여기서 많이 찍은 사진일 거예요.
중간중간에 좀 자르는 것도 있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에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자르는 거. 아, 그런 것 같다. 오. 대나무가 얼마나 많냐면 이게 다 대나무예요. 사진을 몇 딱 찍었는데 정말 예쁘게 나와요. 정말 예쁘게 나와요. 사진 예쁜 거 찍고 싶은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질 수 있습니다. 방금 건진 것 같아요. 방금 인생샷을 건진 것 같아요. 사진이 정말 잘 나와요. 대나무가 크고 되게 많아요. 그리고 되게 빽빽해요. 사람이 정말 많은데 대나무 숲이 빽빽해서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연인들은 꼭 한 번씩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단위 연인들은 괜찮을 것 분위기가 참 좋아요. 일단 여기는 대나무 숲이 가장 유명한 곳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한번 따라가 볼게요. 아, 이 칼 가져오면 약간 와우장룡 느낌 날 것 같은데. 아, 그거 우산 가져오지. 칼 같은 우산. 첫 번째 대나무 숲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간이 화장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한 칸. 300m 올라가면 제2 대밭이 있대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제1 대나무 밭을 뒤로 하고 올라가 볼게요. 가는 길이 참 예뻐요. 와, 여기 되게 높다, 여기는. 여긴 나무들이 크네요. 점점 커질 것 같은 스케일이. 대나무에 해먹을 걸어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처음 도입부보다 올라가는 게 더 예쁘고 경사도 약간 더 가팔라졌어요. 형님 숨 헥헥거리시는데. 마스크 끼고 올라가려니 힘드네요. 첫 번째 대나무 숲에서 올라오다 보면 더 올라가면 편백숲, 그리고 오른쪽으로 빠지면 제2 대나무 숲이 나와요. 먼저 대나무 숲부터 가볼게요. 처음으로 내리막길. 형지 대숲 적혀있다. 80m만 가면 되네요. 바로 앞에 산림용을 위한 오솔길이 있어요. 이렇게 길이 쭉 있고. 저는 일단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굶고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배고픈데. 생각보다 꽤 많이 걸어요, 여기. 아침 먹기 잘 했지? 바다 보면 형지 대밭. 계속 내리막이에요. 우리가 있던 데가 맹종죽숲 1. 여기는 제2 대나무 숲이에요. 여기는 양갈래 길. 길 양옆으로 진짜 예쁘다.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어디서 찍든지 인생샷 나올 것 같아요. 좀 환상적인 느낌? 영화 속에서만 보는 곳인 것 같아요. 이렇게. 중국 옷 입고 왔어야 되는데. 이건 중국 무림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곳이에요. 아까 사진 많이 찍었는데 제2 대나무 숲이 더 예뻐요. 봐봐야 알아요, 이게 얼마나 큰지. 신나게 내려온 만큼 신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들어갈 수 없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이 대나무 숲은 꼭 가보세요. 약간 이 여기 중에서도 절정의 느낌이에요. 이제 저희는 편백나무 숲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노끼목이죠, 히노끼목. 편백숲 가보겠습니다. 네. 아이병아리님 땀 보세요. 어떡해. 화엄사숲은 다이어트 해줬습니다. 화엄사숲 이름의 유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관리된 숲이 무성한 데 많아도 이렇게 관리가 잘 된 곳은 별로 없는데 여기가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산림욕을 위한 오솔길. 여긴 막혀있어요. 올라가는 길이 막혀있네. 더 올라가는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왠지. 아홉산 숲이 개방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별로 힘든 게 아니네, 그러면. 그래. 난 아홉 개를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었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여기는 모든 곳이 그림 같은 곳이에요. 풍경화. 한 폭의 뭐 수채화 같은 느낌? 정말 수채화 같은 느낌이에요. 애들도 여기 데리고 오면 화생대에 오면은 걸작품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생긴 거구나. 이런 게 다 편백나무? 편백숲을 지나고 있어요. 편백숲을 지나고 있는데 운치가 있네요. 좋죠. 향이 되게 좋아요. 숲의 향. 산소를 마구 공급받는 듯한 느낌. 광합성 제대로. 단체로도 많이 오고. 근데 막 사람이 북적북적한 느낌은 안 들어요. 주차장도 워낙 크고 이 산 자체가 크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전부. 진짜 대박인데. 정말 예뻐요. 와 진짜 대박이다. 아까 대나무 숲은 좀 당겼는데 편백나무는 이게 워낙 거대한 숲이다 보니까 다 담기진 않아요. 들어볼까? 얼마나 많냐면 이게 다 편백나무 숲인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깊숙한 곳까지 쭉쭉쭉 다 있어요. 되게 예뻐요. 여기가 좀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관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이게 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지. 그냥 딱 숲의 느낌? 숲인데 너무 좋네. 깔끔하게 돼 있어서 이 대나무 숲을 아까 갔다 왔는데 그냥 이 대나무 숲으로 해서 나가면 되는 거였는가 보다. 아, 그렇다. 대나무 숲을 갔다가 대나무 숲을 왔어야 되네. 코스는 처음에 입구 진입하면 나오는 진입해서 조금만 걸어가면 나오는 대나무 숲을 갔다가 편백나무 숲을 갔다가 제2대나무 숲을 갔다가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대나무 숲을 가고 있는데 꼭 먼저 편백나무 숲을 가셔야 돼요. 2대나무 숲 갔다가 편백나무 숲 가면 조금 더 힘들어요. 첫 번째 대나무 숲, 편백숲, 두 번째 대나무 숲을 거쳐서 출구로 나가겠습니다. 짠. 9개가 있나 싶어가지고 걱정했는데 9개는 아닌 것 같아요. 개방을 아직 안 한 거지. 개방을 안 한 것 같아. 개방을 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2016년인가 개방. 개방하면 안에서 길 잃는 사람도 있을 거야. 대나무 숲 두 개와 편백나무 숲 하나인데 가는 길도 있기 때문에 엄청 큽니다. 풍경들이 다 수채화 같은 느낌이랄까? 아주 예뻐요. 더 초록초록한 데인가? 그러네. 나가는 길이 약간 더 신선하다고 해요. 더 신선한 녹색의 느낌? 신나서 그런가? 카메라에 다 담깁니까? 안 담긴다. 멀리서 보니까 멋있네. 아까는 대나무 숲을 되게 가까이서 봤는데 멀리서 보니까 훨씬 멋있네요. 근데 이 카메라가 그걸 못 담아주네요. 지름길이 있습니다. 지름길로. 오른쪽 길은 올라왔던 길 같고 여기 지름길. 지름길은 약간 아기 대나무. 아기 대나무. 아기 대나무의 느낌도 있고 약간 좀 가팔라요 경사가. 이렇게 좀 약간 가파른 내리막을 내려가다 보면 입구가 나옵니다. 아까 화장실에 있던 지름길을 통해서 아홉산 숲을 내려왔습니다.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안녕. 안녕.